좀 새롭게 시작한다는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저는 구조적인 성장주라고 한다면 인터넷과 2차전지. 내년 연간으로 봤을 때는 아마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 시장을 잘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대형주가 조금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2년 1월, 2월 달에 4사분기 실적 시즌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가 아마 공포심리의 피크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년 그렇게 시장이 좋아졌을 때 주도주가 이제 어디가 될 것이냐. 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주도주에서 놀고 있어야 수익률이 확 오를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정설이잖아요. 네네. 올해도 보니까 대형주가 주도주가 삼성전자의 어떤 상승을 보면서 현대차나 네. 이쪽에 확 들어왔던 분들이 이게 주도주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니요, 이게 쭉정이었어.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느닷없이 뭐 메타버스니 2차전지 소재주니 그쪽이 엄청 중소형주가 네. 확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분들은 아 재밌다 하지만 나머지 뭐 대부분의 분들은 힘드셨죠. 네, 정말 힘든 시장인데 네. 그 내년 주도주 섹터는 지금의 어떤 뭐 메타버스 NFT 뭐 관련된 게임 엔터주 이런 것들이 더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또 우리 이번에 저 올 초에 바뀌었듯이 네. 뭔가 새로운 것으로 바뀔 것이냐. 일단은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성장성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겠죠. 근데 네.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그동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방향성 자체는 좋은데 지금 주가가 어느 수준에 있나를 좀 보면은 좀 단기 과열권에 있지 않을까. 네.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대표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말에는 항상 조금 부담스러웠지 않습니까? 아, 10억 그 대주주 양도세. 네, 대주주 용도 때문에. 네. 그리고 대주주 요건을 좀 피하려는 심리도 좀 있고요. 그래서 과거 2010년 이후 흐름들을 보면은 12월 한 달 동안에만 개인 투자자들 매도세가 1.6조가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막 따라가기엔 좀 부담스럽다. 오히려 아마 12월 이제 말 되면서 배당락 전으로 한번 출렁이는 흐름들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그때 잡으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과 그리고 주식 수익률 포커스하는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섹터를 찍어라 뭐가 좋을 것 같냐라고 하시면은 그런 식으로 테마성 이벤트를 잡아야 되긴 하지만 저같이 시장 흐름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시장 주도주가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도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인터넷,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를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넷, 2차전지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시장 견인력 그러니까 시장을 끌고 가는 힘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워낙 비중이 높다 보니까 특히 반도체 비중이 높다 보니까 시장은 못 갔고 네. 일부 성장성이 뛰어난 업종들은 잘 갔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내년에도 그런 흐름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나 인터넷 뭐 말씀하셨던 그런 테마성 굉장히 먼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둘씩 가시화되고 있다는 기대감들이 들어오면서 구조적인 성장주들은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조적인 성장주의 상승만으로 시장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계속 우상향하는 가운데 이제 시장이 움직여주기 위해서는 반도체하고 자동차들이 조금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 부분들 또한 내년에는 경기에 대한 불안,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한 부담들을 덜어낸 이후에는 좀 새롭게 시작한다는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자동차가.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현대차, 기아 네. 이쪽이 네. 좋을 것이다. 그 업종들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최대 피해 업종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좋아질 때 좀 주목을 받았던 업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 그러면은 내년 수출이 올해 수출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내년 수출도 좋을 수 있을까? 올해 모멘텀, 올해 증가할 만큼은 안 되겠죠, 솔직히. 근데, 올해, 수출이 좋았던 것은 전적으로 단가의 힘이었습니다. 수출 단가. 환율 효과도 있었고요. 환율 효과보다도 에너지, 화학, 철강, 그러니까 시클리컬 제품들의 가격 상승이 굉장히 견인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수출 물량을 보면 멈춰 있었어요. 늘질 않았어가지고 네. 내년에는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면서 병목 현상이 완화되면서 이 물량이 조금씩 올라오고 단가는 좀 둔화되긴 하지만
반도체 가격이 내년 하반기부터 조금만 안정을 찾게 된다면 단가 하락폭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본다면 수출 모멘텀이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두 자릿수 때는 유지를 하면서 수출 증가율을 유지하고 그 수출이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하고 자동차 비중이 줄어들면서 다른 업종들 특히 시크리컬이 올라온 경우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시크리컬은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거나 둔화되면서 반도체 자동차 비중이 늘어나면서 시장의 중심에서 좀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반복적으로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면은 반도체 좀 좋아질 것이다. 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근데 지금 시장의 기대감은 뭐 LG 마이크론에서 네. 그 실적 발표하면서 네. 그쪽에서 좀 앞으로 좀 빨라질 것 좋아질 같다.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그러면서 하시고 기대감이 좀 당겨지는 걸로 네, 그래서 네, 뭐 네. 최근에 삼성전자가 상승했던 하이닉스 네, 이유도 그런 것 같고 네. 그런데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역시 원래대로 하반기 정도나 돼야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조금 차별화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나왔던 이슈들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반도체 사이클 저점 시점이 당겨지느냐 아니면은 반대로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덜 둔화되는 거냐라는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후자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 하반기엔 좋아지고 서버 수요 굉장히 탄탄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반도체 사이클 둔화폭은 좀 제한적이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전망이 되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보다 더 나쁘면 어떡하지? 이 실적이 더 나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불안감이 다소 완화되면서 급반등이 나왔는데 이거를 저점 통과 추세 반전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림을 한번 보시면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은 파란색이 반도체 가격, DRAM 가격입니다. 네. 회색이 DRAM 가격 증가율,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사례가 2019년이에요. 2019년 보시면은 4.4분기 때 반도체 가격의 저점이 나왔고 2019년 1월 달에 반도체 주가 저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으니까 내년 하반기쯤에 반도체 저점이 나온다면 가격 저점이 나온다면 9개월에서 10개월 시차를 보면 이번에 저점이 나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들. 네. 그런데 뭐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조금 다른 것은 증가율입니다. 증가율을 보면 전분기 대비 가격 증가율이 이때는 1분기에 저점이 나왔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급격히 하락하는 최악의 상황은 통과했다라는 기대심리가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4.4분기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반전을 했고 1.4분기까지 이 마이너스 폭이 좀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도 좋고 여러 가지도 좋긴 하지만 내년 1.4분기를 지나면서 좀 좋아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도 아직까지 반도체 사이클에 있어서 저점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모멘텀 측면에서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국면을 아직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내년 1.4분기를 지나야지 진바닥이 나오고 방향성 자체를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이게 참 이 반도체 디램 가격과 관련해서 좀 저도 혼란스러운 게 이게 이제 결국은 그 대만의 어떤 그 전문지에서 네. 이제 예상한 것이 이제 문제가 맞습니다. 돼가지고 이제 확산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맞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또 하이닉스에서도 기업 그 실적 발표할 때 우리는 아직 그 뭐 가격은 그 아닌데 뭐 네. 그런 거 아닌데 시장이 걱정하는 것만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네. 그게 이게 헷갈리는 거야 시장은. 맞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되나. 네. 근데 저도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데이터에 의한 전망치를 얼마나 신뢰할까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앞으로 그려지는 그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불안할 때는 그리고 특히 실적 전망이 떨어질 때는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야라는 장밋빛 전망이 있다 하더라도 보여지는 부분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면 확인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장밋빛깔에 대한 전망을 되게 굉장히 디스카운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장밋빛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지만 지금 상황들은 실적도 떨어지고 반도체 가격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은
보여지는 데이터들을 확인하면서 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좋을 때는 악재를 조금은 무시하고 호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데 반해서 시장이 좀 분위기 안 좋을 때는 호재를 조금 디스카운트하고 악재에 되게 예민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호재도 많이 들어오곤 있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민감도보다는 좀 악재에 대한 그리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좀 더 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나 어쨌든 하반기서부터는 턴어라운드를 네. 할 수 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분기 이후로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셨잖아요. 네. 상승할 수 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결국 이게 선반영 되니까 네. 하반기니까 한 3, 4월서부터는 먼저 반영이 시작할 거다. 수 있다. 네. 주가는.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통과하는 시점이 주가 바닥인 경우가 많거든요. 완전히 좋아진 다음에는 주가는 이만큼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언제일까를 저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때가 아마 1월, 2월? 1분기를 지나면서 바닥은 통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때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난달부터 제가 조금은 리스크 관리에 좀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뭐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대안은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을 겁니다라는 것보다는 조금은 그리고 또 제가 그동안 너무 강세를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든 잘 지키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좀 역전의 기회라든지 역전해서 수익률을 플러스 낼 수 있는 구간들을 좀 빨리 가져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올라갈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다면은 많은 분들이 심적으로는 좀 위로를 얻으실 수 있겠지만 그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시간 동안 많이 힘드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어서 저는 좀 조금씩은 좀 길게 봤을 흐름들을 보다는 좀 짧게 짧게 보면서 좀 예민하게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식과 현금 보유 비율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 지금 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그때도 나와서 처음으로 파리오 모니터에서도 제 퇴직연금 비율이나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 이번에 뭐 여러 가지들을 많이 계속적으로 정리하다가는 과정에서 가장 정리를 못했던 게 반도체였어요. 미련이 남았어. 미련이 남기도 하고 마이너스 폭이 너무 커서 조금씩 너무 이렇게 과감하게 못 줄이겠더라고요. 저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이번에 급반등을 했을 때 웬만한 펀드 ETF가 확 플러스가 나더라고요. 그때 지금 투자 비중을 거의 10%로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보유 비중을 90%로 늘렸다? 제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에서는 그냥 전체 퇴직연금에서는 한 10%인데 그치. 제가 투자할 수 있는 게 70% 정도 보니까 투자 풀 대상으로는 한 7대 3, 현금이 70, 주식이 아직까지 30까지 있죠. 왜냐면은 저도 또 틀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0% 정도는 앵커 효과라 그래야 될까요? 이 정도를 갖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가격을 체크하고 지금 수익률을 체크하면서 들어갈 때 아니면 아직은 아닌가? 좀 더 이따 가져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기 위해서 반도체, 소프트웨어, 2차 전지 그리고 탑10 이 종목 이 ETF들은 계속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 70%를 사용하는 그 시점은 한 1분기가 끝나는 한 3월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건가요? 저는 만약에 70% 현금을 갖고 계시다면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계획하는 스케줄은 코스피가 2900을 깨고 내려가서 2800대로 들어가면은 저는 70% 중에 한 10%는 집행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떨어지면 20%, 더 떨어지면 30%, 이런 식으로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할 예정이고요. 그 과정에서는 아마도 경기에 대한 불안,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성장주, 그리고 수출주들이 좀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수출주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 때문에도 환차 이익이 네. 상당히 클 거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죠. 네. 그러나 도움이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심리가 워낙 위축돼 있고 그리고 병목 현상이 조금씩 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기업 실적으로까지 이어지기에는 좀 시차가 좀 존재하고 환율 효과라고 한다 하더라도 아마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는
기저효과 영향으로 그렇게 세게 환율효과가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양호하더라도 또 걱정을 할 겁니다. 내년 실적은 좋을까? 왜냐면은 반도체 실적 전망을 보면 올해 내내 올랐어요. 올해지는. 그렇죠. 예. 그런데 내년 전망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3, 4분기 실적은 좋은데 왜 주가는 이러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트래킹을 하셔야 될 거는 내년 실적입니다. 내년 실적. 내년 실적. 그래서 내년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마 뭐 리포트나 자료를 보시면 좀 많이 아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서 아, 2022년 실적 전망이 바닥에 나왔다. 라는 것들을 리포트나 이런 데서 보시면 아, 그때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가 아마 저는 4, 4분기 실적 시즌을 좀 지나면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충분히 낮아지고 불안 심리가 다 반영이 되고 좀 기대감, 2분기부터의 기대감들,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조금씩 들어오면서 올 4, 4분기? 내년, 아, 5월 4, 4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2022년 1월, 2월 달에 4, 4분기 실적 시즌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가 아마 공포심리의 피크일 것 같아요. 아, 그 이후로는 좀 좋아질 것 같다. 왜냐면은 여기 지금 이익 증가율이 한 6에서 7% 정도 되거든요. 2022년 이익 증가율이. 네. 그리고 반도체 이익 증가율이 4%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실적 전망이 조금만 미스한다고 하더라도 역성장에 대한 우려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성장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이익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내년 1, 4분기 중에는 4, 4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는 이러다가 진짜 내년 2022년은 성장이 마이너스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시면서 좀 시장에서는 불안감들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점들이 좀 고려를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수급 변수도 있죠. 내년 1분기 중에는 뭐 대형 IPO들 뭐 어마어마한 IPO들이 예정돼 있고 올해 연말에 뭐 프로그램을 노린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온다면은 거기에 대한 물량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풀고 가야 될 숙제들이 1분기엔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확인한 뒤에 대응하셔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우여곡절을 거친 뒤에는 그리고 그런 뒤에는 저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냥 좀 긍정적인 예를 들면은 1,400에서 3,300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1분기 중에 바닥이 어디가 나올지를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 다음 상승 사이클이 기본적으로 1,900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 4,900? 잠깐만 맞나? 그러니까 바닥을 봐야겠죠. 내년 아. 1분기 이제 바닥을 확인한 뒤에 그 저점에서 그 저점에서 1900 정도는 갈 수 있다. 한번 뭐 기술적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상승 파동보다는 두 번째 상승 파동이 좀 더 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긴 호흡에서 뷰는 바뀐 게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재반 여건들이나 투자 환경들이 다소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달리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좀 짧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그 다음 턴에 대한 기대감들이 뭐 팽배해지기 전에 좀 바닥권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는 쪽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천천히 들어보시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미 물려 있어.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있으면 괜찮은데 물려 네. 있어가지고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팀장님도 반도체 쪽 마이너스가 네. 너무 커가지고 못 팔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똑같은 진짜. 거라 네. 팔 수가 없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현금을 지금 확보한다는 얘기는 아 손절. 네. 이 저 손해를 확정을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안 되잖아요. 잘. 맞아요, 맞아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 다 20% 30% 네. 마이너스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진짜로 짧게 보시는 분들은 2, 3개월 투자 시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신 분들은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 되게 민망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비중은 조금 확보하자. 좀 손절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힘드시다면 새로운 자금 투입은 절대 하지 말자.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 왜냐면 물타기가 됐든 네 그렇게는 하지 말고 충분히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셔야지 단가가 훨씬 더 많이 낮춰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을 확보한다는 것들 뭐 비중을 줄여서 확보하는 것도 있겠지만 새롭게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일단은 현금 쪽에 쟁여놓으면으로 인해서 뭐 지금
주식 비중이 90대 10인 비중을 70대 30 이렇게 해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새롭게 투입할 여유 자금들을 확보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긴 호흡에서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것보다 더 좋은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힘든 과정을 잘 극복하시면은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 또 한 번 큰 기회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만약에 제가 진짜로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야, 이게 시장 망했다라고 하면은 모든 섭외를 거절하고 이게 도망가 있겠죠. 네. 우리는 찾아낼 거야.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조정 국면이 좀 더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6개월, 1년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길어봐야 3, 4개월? 3, 4개월. 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버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계좌가 막 10%가 지금 상태에서 5%, 10%가 더 빠진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상황이 되면은 네. 못 버티거든. 진짜 안 좋죠.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죄가 있잖아요. 너무도 좋게 말씀드렸던 것들. 그래서 여기서 많이들 지금까지 많이 버텨오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5%, 10% 빠진다는 거에 대한 저 스스로도의 부담, 공포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공포감은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실 거고요. 그럼요. 현금 들어간 분들이.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고민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게도 말씀을 드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하고, 조금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자만 안 하시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저는 한 발 물러서서 시장을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간을 거친 뒤에 아마 내년 겨울을, 추운 겨울을 지난 뒤에 날이 조금씩 풀리면은 저는 저도 그때부터는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관점에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일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도 너무 비관하지도 않으시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 자료에 썼던 것도 하나가 평정심이 필요하다. 최근 같이 막 반도체 좀 팍팍 키우고 그럴 때 막 흥분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비중을 줄이거나 좀 리스크 관리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상승할 때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폭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폭락을 할 때 평정심을 갖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현금 비중이 좀 있어야 된다는 그때가 오히려 또 매수의 네, 기회 매수의 기회니까 그런 것들을 가져가 보신다면 아마도 내년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면서 조금은 아 그때 이경민 팀장이 왜 이렇게 우리를 열받게 했는지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제 그 이후에 그럼 무엇이 주도주가 될 것이냐, 어디에 섹터가 상승폭이 좀 좋을 것이냐 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아까 이제 네네. 반도체 얘기하셨고요. 네. 근데 이 반도체에도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먼저 떠올리는데 이쪽 네. 대형주가 좋겠느냐, 아니면 뒤에 뭐 소부장이래 됐던 요새 잘 나가는 후공정이 됐던 이런 쪽이 날 것이냐? 아, 저도 고민되긴 있어요. 근데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을 말씀을 들어보면 IT 가전이라든지 뭐 부품 업체들은 내년 상반기가 좀 상대적으로 좋다가 대형주가 움직이면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에서 이쪽들이 먼저 움직일 것 같아요. 대형주 중심으로? 아니요. 중소형주나 부품주들이. 먼저?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상대적 강도를 따져봤을 때는 중소형주와 부품주가 한번 먼저 움직이고 반도체 대형주들은 바닥을 이렇게 다지다가 그다음부터 하반기 2분기 들어가고 4분기 들어가면서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은 조금 정체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 연간으로 봤을 때는 아마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 시장을 잘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대형주가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 연초 되고 내년 초반이 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내년 3월엔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부품주라든지 성장주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또 다른 어떤 그 예상하셨던 자동차, 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자동차 산업은 한번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에서 밑에 그림은 뭐 반도체 가격 흐름이라서 저점을 올해 말 내년 1, 4분기에 통과한다는 그림이고 위에 그림이 자동차인데요. 네. 보시면은 제가 조금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얘기를 안 하시지만 저는 내년 유럽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판매. 판매가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의 소비요. 아, 유럽에서의 소비. 네, 왜냐면은 올해는 미국 소비가 너무 좋았거든요. 네. 왜냐면은 막 재정지원 정책을 계속 그렇죠. 퍼부어줬으니까. 근데 유럽, 미국 소비 이렇게 좋았는데 유럽은 이렇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이유는 워낙 크다 보니까 여러 나라가 뭉쳐있다 보니까 집행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EU 회복기금이 이제 막 집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 자동차 수요가 올해보다는 좋을 걸로 전망이 되는데 미국은 올해보다 좀 둔화되고요. 유럽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점유율이 10%가 됐어요. 과거 어느 때도 보지 못했던 점유율 수준이거든요. 처음으로 두 자리 숫자가 됐네요. 네. 그래서 아마도 유럽 쪽에서의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이 판매가 좋아지게 된다면 점유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체적인 판매 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 레버리지 효과를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대형주 쪽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조적 성장이 담보된 산업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게 애매하고요. 애매하죠. 구체적으로 어디를 찝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하고 2차 전지입니다. 아, 인터넷하고 2차 전지. 네. 2차 전지는 우리 셀 배터리 완성, 이걸 뜻하나요? 아니면 소재 쪽을? 아, 그쪽은 좀 봐야 되는데, 저는 당분간은 소재 쪽일 것 같아요. 소재 쪽으로? 네, 왜냐면은, 스타트업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분할 이슈. 그리고 새롭게 신규 상장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물량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소재 쪽인데 또 소재 쪽은 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연말에 이렇게 물량 소화 과정이 거치게 된다면 그때 조금씩 비중을 조금씩 담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인터넷은 뭐 규제 리스크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밑에 왼쪽이 인터넷 산업 쪽이거든요. 네. 보시면은 온라인 게임 쪽은 조금 한 자릿수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성장률 자체가. 그러네요. 네, 그런데 광고, 쇼핑, 비디오 스트리밍, 핀테크, 거기에 이어서 웹툰, 메타버스까지 새로운 산업 영역들이 막 넓어지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규제는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하나둘씩 붙어주고 있다는 점들이 좋기 때문에 저는 구조적인 성장주라고 한다면 인터넷과 2차 전지, 다만 이들 업종들 또한 내년 1, 2월 정도까지 테이퍼링도 하고 테이퍼링 속도에 대한 논란, 금리 인상에 대한 논란, 경기 불확실성,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밸류에이션은 비싸다 안 비싸다 이런 논란들에 의해서 등락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 업종들 또한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조금 흔들릴 때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네. 내년도까지 세워볼 수 있고 또 어려운 시기 예상되는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 이후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하여튼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많은 분들이 그 처음에 얘기했던 어떤 그 뷰를 그쵸. 계속 고집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우리가 사실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에 아프더라도 현실을 좀 듣는 게 우리 투자에 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용기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네, 당분간 욕은 좀 먹으시더라도 네. 저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솔직한 뷰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는데요. 네, 조금은 제가 그 뷰 전환 속도에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빨랐죠. 뭐 그 전달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게 말하다가 이렇게 우리 인터뷰를 자주 하니까 저도 딱 우리 그때 언제죠? 그 휴가 네. 우리 추석 때였나? 네네, 추석 때 사무실에 계속 매일 나가가지고 그 고민하면서 연구했다고 했을 때 그때 느낌이 여기에서 이 병목 현상을 너무 심각하게 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받았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오판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봤어야 돼서 그때 연휴가 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추석도 있었고 뭐 월요일마다 쉬는 주도 있었고
이때 계속 출근하면서 내가 뭘 잘못 봤을까? 그리고 그렇게 잘못 봤다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천천히 아 이렇게 좋게 보는데 요 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요번 달에 좀 조심하시죠. 요번 달에 좀 조심하시죠 하면서 딜레이 시키면서 갈 수도 있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네가 그렇게 세게 말한 만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확 방향성 전환을 말씀을 드려서 지금까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라는 데 좀 방점을 둬야지 이 뷰 전환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제가 톤 조절에 있어서 조금 과격하게 간 부분은 있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주 긴 호흡에서는 뭐 2023년, 23년까지 흐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것보다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그 좋은 그림들을 충분히 수익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3-4개월 정도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